자, 잘못 알기 쉬운 오늘의 주제, 암보험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이 1위,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의 발병률이 정말 높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정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악성 신생물, 즉 암입니다. 사망 원인 2, 3, 4위를 합친 수준으로 합쳐도 압도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데요. 전체 사망자의 27.5%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남녀로 나누어 봐도, 연령별로 나누어 봐도 남녀노소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나 암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는 있지만 암보험, 모두 다 같은 보장을 하는 것일까요?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원인 통계 자료 결과에 따르면 37년간 1년 동안 부동의 자리가 바로 암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시잖아요. 암보험의 주요 보장부터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보험의 경우에는 주요 보장 내용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 암 입원비, 암 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암 진단비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서 보장 개시일이 지난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이 되었을 때 보장받는 담보이고 암 입원비는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나서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암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수술비는 암으로 진단을 확정되고 나서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장을 받는 담보입니다. 각각의 암보험에 따라 특약이 추가적으로 담보를 가입할 수는 있으신데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주요 내용들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보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특약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이름 혹은 비슷한 이름이라도 각각의 보험의 가입 시기와 종류에 따라 보장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의 정확한 보장 담보와 보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혹은 가입하시려는 보험의 명 그리고 세부 보장 내역 등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암보험의 종류 정말 다양해졌죠. 보험의 약관상 암이 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 약관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암에 말하는 이 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러나 보험에서 말하는 암은 같은 암이라도 그 의미와 내용이 좀 다른데요. 약관에서 말하는 암이라고 한다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적 방광암 및 대장 점막내암, 전암 상태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외하는 다섯 가지는 과연 암이 아닌 것일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암으로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보험에서 말하는, 즉 이 약관에서 말하는 암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소외감, 유사암 등은 그 의미를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암이 의미와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또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암보험 가입 날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장 제외 기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암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가입한 이후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보상 제외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암, 일반적으로 일단 소외감은 제외를 하고요. 암의 진단, 수술, 입원, 통원,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보장하는 주계약 및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내에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월 10일에 암보험을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90일의 보장 제외 기간인 7월 9일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날인 암 보장 개시일 이후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입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위암 진단금을 청구한다면 보험에서는 보험 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상 제외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제외 기간이 존재한다. 중요하게 또 인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보험 또 진단 시점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른 건가요? 네, 보험 가입 이후에 언제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암 진단 보험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갱신계약이나 어린이 암보험 등 일부 상품은 면책 기간이 없이 보장을 하는 보험도 존재합니다. 만약 암보장 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 혹은 책임 미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계약일 이후에 1년에서 2년 내에 암 진단이 확정되시는 경우에는 암보험 가입 금액의 50%를 암 진단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가입하신 혹은 가입하시려는 암보험이 이런 보장 내용이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 또 확인을 해보시고 또 본인이 가입해 있는 또 보장의 내용들도 점검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암 진단에 확정이 됐습니다. 라는 또 그 확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준은 좀 어떻게 서는 건가요? 암의 진단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약관에서 암이 진단 확정되었다는 것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 의학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부터 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진단은 조직검사, 그리고 미세바늘 흡입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의한 현미경 관찰 소견을 기초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를 제시하시면 진단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 진단의 확정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맞다라고 할 때 인정이 되고 그렇지만 또 병리 진단 가능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 증거에 대한 진단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또 그게 불충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이 점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어서 암 진단 시점 언제로 보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르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암이 정확히 진단 확정된 시점은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암의 진단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의 진단 확정과 관련돼서 판례에서는 암의 확정 진단 시기를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그 확정된 날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 보고일을 기준으로 암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보험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진단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급 여부, 지급받을 보험금 이때 결정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재진단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는 건지도 알아볼까요?
재진단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재진단암이란 새로운 원발암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 장기 또는 다른 부위에 전이된 암이 있거나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이 있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암의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진단암 역시 진단에 있어서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요. 검사 방법 또한 동일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만약에 2014년 4월 10일에 첫 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셨다면 이후에 재진단암 보장 제외 기간이 지난 뒤에 재진단암 보장 개시일이 시작된 날로부터 재진단암이 진단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보장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90일과는 조금 다른데요. 상품 약관이나 내용에 따라서 1년 혹은 2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 바로 좀 입원비가 나오는지 사실 이 부분도 가장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암 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전념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입원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병원 등에 입실해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여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보기가 어렵고요. 통상의 의료 관례상 통원 치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원비의 지급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암 수술, 항암 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신 경우 암 입원비가 지급이 되는데 간혹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입원 치료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다수 법원 판례 등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해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종양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암이나 암 치료 후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의 경우에는 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암 치료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을 위해서 입원을 한다라고 하면 입원비는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입원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암 입원비에서 인정되는 사례도 중요하지만 입원비가 인정이 안 되는 사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에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암노바 및 헬릭소 등 면역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 요법으로 아직 항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그런 치료들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즉 입증되지 않은 대체 항암 요법에 대해서 암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라는 의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이런 두 번째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 요법에 대한 내용이고 더불어 의료기관에 입실이 필요할 정도로 치료가 아니라는 그런 인정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한번 유의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세 번째는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사례인데요. 이러한 경우도 항호르몬제를 투여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좀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들어 새로운 항암 치료의 방법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들인데요.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1세대는 세포독성 항암제인데 1세대 경우에는 암세포 외에도 정상세포들까지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탈모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암 환자들의 그런 모습을 예전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 아 이런 치료를 받았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2세대인 표적 치료제는 암 유발 유전자 변이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치료제에 대한 내성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인 면역 항암 치료제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부작용이 가장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의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부작용은 점점 줄어들고 치료 효과를 늘리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암제가 거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술의 항암 효과 치료일수록 고가의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비용 특약의 장점은 현재는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 큰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암 진단 외에도 별개로 각각이 지급이 되면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계속해서 더 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직 손해율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년 갱신으로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한 의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만큼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비용에 대한 보장도 꼼꼼히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장단점 하나씩 파악해 봤습니다. 특히나 좀 환경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높다라고 하니까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암보험을 가입할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암에 대한 위험성을 다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나 어떤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나 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의 대표적인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가입하실 때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입하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에 대한 보장 범위와 제외되는 암에 대해서도 분류를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치료 방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암 치료 후에 많이들 후유증이 남았다라는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후유장애들이 좀 남아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암보험으로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그리고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질병 후유 장애로서도 암으로 인한 그런 후유증이라든지 어떤 기타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불편함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암 치료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후유증이기 때문에 상해 후유 장애가 아니라 질병 후유 장애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후유 장애는 대표적으로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에 관한 장애라는 부분의 파트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분류는 각각의 지급률에 따라서 조금 분류가 되게 되는데 지급률은 100%에서 최저 15%까지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에서 15%까지 분류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후유장애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한번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부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애 분류는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 이식을 하거나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복막 투석 등 의료 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하거나 방광의 저장 기능과 배뇨 기능의 완전 상실한 경우가 기능을 잃었을 때에 해당을 하며 해당 지급률은 75%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폐암, 신장암, 간암, 방광암 등과 이런 유사한 암을 겪으셨을 때 발생 가능한 후유장애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로 50%의 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 그리고 난소암, 고환암 등이 있는 경우에 그런 환자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장애 분류로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거나 소장의 4분의 3 이상을 잘라내거나 혹은 소장 길이가 3m 이상을 잘라낸 경우 그리고 간의 4분의 3 이상을 잘라낸 경우 양쪽 고환 혹은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지급률은 5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흉부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합니다. 해당 장애 지급률은 30%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폐암, 신장암, 방광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 등 치료 중에 발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거나 방광 기능에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가 되셨거나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셨을 때 그리고 대장을 절제하거나 영구적인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또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인공심장 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요도관략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인 인공요도관략근 설치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